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EBS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라 그래요. 그리고 또 공부랑 상관없는 거니까 공부에 대한 사람은 이리 그만 끄고, 좀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봐두면 좀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EBS 교재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EBS 교재, 이쪽에 안 보이는구나. EBS 교재. 변천사입니다.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책이죠. EBS 수능 특강은 내 기억에 2010년 그때부터가 처음으로 이제 연계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2010년부터 EBS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에서의 발표가 있었죠. 그럼 그 이전엔 어땠냐면 한두 개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고 간접적으로 연계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게 막 결정적으로 막 시험에 나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EBS는 안 보는 축에 속했죠. 왜냐면 다른 책들이 훨씬 더 좋고 여긴 약간 좀 그랬는데 강사들이 자기 교재를 많이 파는 게더 중요하니까 EBS 교재를 별로 안 봤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수능 특강을 포함한 EBS 문제들에서 직접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내게 되죠.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않고 인강 보지 않아도 너희들이 EBS 책을 보면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EBS 교재가 쉬우면 다행인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EBS를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메가스터디가 있었어요. 메가스터디가 워낙에 사교육의 강자로 떠오르고 인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매우 명쾌하다 보니까 EBS를 이용해서 메가스터디를 잡고 싶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이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잘못된 뻘짓을 하죠. 원래 이제 청소학원이 이투스를 사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EBS가 아니라 이제 인강 시대를 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메가스터디로부터 강사들을 왕창 빼가거든요. 이투스가. 하지만 EBS에 의해서 이투스와 메가스터디가 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메가스터디 이미 돈을 많이 확보를 해놨고 이투스 같은 경우는 항상 돈이 없어갖고 오프라인 청소를 학원에서 막 돈을 벌어오면 이투스에다 쏟아붓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다고 전해져요. 저는 뭐 그렇다고 거기 인강에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쪽 관련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지? 뇌피셜이라 그러나? 안 맞을 수도 있어. 이투스 요즘 힘들잖아요. 그쵸? 프리패스 가격 제일 싸죠. 싸게 못 팔아. 이투스 돈이 없거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직접 연계를 하면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돼요라고 했는데 책이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수능 특강, 두 번째 영어 독해 연습. 재미난 게 독해 연습이 두 권이에요. 독해 연습 1, 영어 독해 연습 2.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진짜 어이없는 건데 영문법 특강이라는 책이 있었고 어휘 특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두 권은 정말 이 책으로서의 그 완성도가 정말 떨어져. 뭐냐면 어법 같은 경우는 마치 그냥 한 강사의 그냥 개인 교재 같은 수준이었고 그 안에 설명하는 용어 같은 것도 통일이 안 됐었어요. 어휘 특강도 진짜 어이없어. 제가 그거로 특강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EBS에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도 시험을 냈거든. 여섯 번째. 10주 완성. 크, 10주 완성. 그다음 일곱 번째, 고득점 330제. 이 인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대부분 2010년에 완전 어렸을 때, 10년 전 얘기니까, 이 고득점 330제가 왜 330제 하면 10개의 모의고사야. 33개 문제까지 있었거든. 지금 독해 28문제라고 힘들어하잖아. 그때 33문제였다고요. 독해가. 그래서 50문제였어요. 듣기 17까지 합하면. 50문제. 지금은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여덟 번째, 파이널 모의고사 교재까지.
하나 더 있구나. 어휘어법. 고득점 어휘어법. 7-1로 고득점 그래서 이 둘을 이 7번하고 7-1번을 이제 엔제라고 얘기를 했죠. 왜 엔제인지 아무도 알수 없어. 330제라서 이게 150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득점 어휘어법 이 책은 전설의 교재예요. 왜냐? 오류가 너무 많아. 330제 오류 쩔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 EBS 교재 딱 사면은 뒤에 해설지 있잖아요. 그 해설지에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그 해설지만 따로 서점에다 배포했어요. 가져가라고. 이해가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EBS 교재를 보니까 얘기했잖아. 그전에는 언급만 되고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봤다고요. 근데 EBS 교재를 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한둘이야? 오타 다 찾고, 어법적인 오류 다 찾고, 정답 여러 개 있는 거 찾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라고 막 빗발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BS 홈페이지 막 상소문이 쫙 달리는 거죠. 그때 이 EBS의 정체 쿨합니다. 뭐라요? 시험 안 낼게.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된 문제를 안 낼게가 된 거죠. 세상에 이렇게 쿨하신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8건, 9건이죠? 9건 전체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한 2,400문제 정도가 EBS 문제였는데 이 중에 한 500문제 정도는 문제가 있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1,900문제? 아, 500문제 좀 거짓말이고 한 300문제? 그래서 한 2,200문제만 남고 그러니까 애들이 벙찐 거죠. 제가 그때 재수종합반이랑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 특강도 하고 막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줄 알아요? 이거 다 봐야 돼요? 두 번째. 이거 한 바퀴 봐안 봤는데 괜찮아요? 이거였죠. 근데 대신 이때 딱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였으니까 2010년 11월 수능에서 놀랍게도 이 책을 골고루 출제하게 되죠. 특히 파이널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많이 나왔고 1등급 컷이 89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렵고 아이들도 힘들어했고 EBS 연계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게 신문 인터넷에 아주 도배가 됐죠. 왜냐면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 1강의 1번을 공부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당연하죠. 제 기억에는 수능에 수능 특강 한 문제도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봐도 꽤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6월 모평에 나왔어요. 9월 모평 나왔는데 수능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설마 이거 나오겠어? 나오고 그리고 이 문제 중에서 몇 개는 빼버리고 진짜 괜찮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안 나오고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광란의 201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로 2011년부터는 교재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수능 특강부터 너무 많으니까 교재를 하나씩 없애자라고 하게 돼서 처음에는 수능 특강은 그대로 가되 영어 독해 연습 말고 나중에는 고득점 엔제를 빼게 돼요. 한 2, 3년 있다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엔제가 빠졌던 거를 기억하고 10주 완성이랑 파이널 교재를 합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능 완성이란 교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문법 특강과 어휘 특강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의 완성도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잖아요. 이 책은 아예 연계해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EBS 교재 보면 앞에 금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감수 땅 찍어놨잖아요. 그런 교재에서 이게 둘이 빠지게 되면서 책이 줄어들게 되죠. 2015년에는 영어 독해 연습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서 수능 특강을 두 권을 가는데 여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국정감사라는 걸 하게 되죠. 국정감사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죠. 책이 이렇게 많다. 애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 내지는 EBS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매년 한 권씩 줄이겠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매년 한 권씩 줄인다? 줄일 수는 있어. 근데 그럼 한 권도 안 남을 거 아니야, 나중에 몇년 후에. 그래서 얼마나 어떤 꼼수를 쓰냐면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 연습을 합해서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책이에요. 장난해? 결국 두 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은 만족했다는 후일담이 있죠. 아, 역시 난 많이 줄였어. 뭘 많이 줄여? 결국은 똑같은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두 권, 그다음에 수능 완성만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EBS 연계도 많이 바뀌게 돼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연계가 똑같이 연계가 됐어요. 같은 집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주제 추론 같은 글을 문법으로, 어휘 추론 같은 걸 순서로, 빈칸 추론을 제목 추론이라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되는 게 아니라 간접의 연계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외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 수능특강 책을 봅니다. 학교에서 다 내신 시험은 다 이걸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특강을 준비할 때는 간접 연계에다 기본을 깔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 정도 수준의 글은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잘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공부를 하다가 이 지문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사기꾼입니다. 왜냐면 똑같이 되는 문제는 1년에 두세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두세 개를 푸는 게 아니라 45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면 물고기가 나와라고 하는 게 과거에 직접 연계였다면 현재는 간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45문제에서 어떻게 변형이 돼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연계에 대해서 역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접이니까 진짜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좀 키워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번외편. 여기서 이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걸 뭐냐, 스핀오프라고 하죠. 스핀오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바이프로덕트처럼 우리가 막 돌다 보니까 하나 퉁 튀어나오는 게 스핀오프잖아요. 스핀오프로 뭐였냐면 유명했던 출판사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학사라든지 교학사라든지 우리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아실 만한 유명한 출판사들인데 그 출판사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막 망한 거예요. 왜? 다 EBS가 되니까. 두 번째, EBS의 교재의 공신력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EBS는 옛날에 안 보는 책이었어요. 저도 EBS 책을 봤어요. 왜 사봤는 줄 아세요? 제일 싸요. 다른 문제집이 8,000원 하면 이 책은 4,300원 했다고. 그 문제도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풀었어요. 근데 종이 질도 안 좋았고 별로였다고. 근데 지금은 EBS가 다 먹습니다. 과거에는 기출 문제는요, 뭐 기출의 고백이나 혹은 뭐 자이 스토리가 거의 다 먹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기출의 고백? 아, 기출의 고백 맞나요? 기출의 발견? 뭐였지? 그 EBS 교재 있는데 어떻게 뭐그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랑 그리고 또 EBS가 뭐만 하면 다 쓰는 거야. 하다못해 여러분 내신할 때안 봤어요? 올림포스, 리딩 파워 이런 교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완성도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글이 나쁘지가 않아. 옛날에 있었던 막 지학사 이런 교환학사 얘들 사실 좀 망한 회사들이니까 안타깝긴 한데 걔들 10년째 똑같은 지문 썼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이 아닌 수능 특강 라이트나 리딩 파워나 이런 애들은 난이도적인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갈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이제 좋아졌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의 이제 신뢰도가 상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재미난 문제네. 뭐냐면 EBS가 이렇게 책을 막 파니까 이 학원 강사나 이 학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거든. 그래서 EBS 연계 문제집을 막 만들고 EBS 연계 문제를 이용한 강의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EBS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거지. 지들이 혼자 돈 벌어야 되는데 뭐 다른 원장들이 막 벌고 막 강사들이 버니까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냐면 왜 우리 거 마음대로 써? 가된 거죠. 근데 이게 뭐 학원 강사들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했죠. 야, 니네도 베꼈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EBS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은 EBS가 다 스스로 쓴게 아니죠. 어떤 뭐 문서라든가 어떤 뭐 저널, 논문 이런 거에서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EBS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로 알고 있고요. 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들 거를 무단으로 썼다. 그러면 무단으로 쓴 돈이 있죠. 번 돈. 그거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위자료 같은 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EBS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EBS 문장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잘안 떠요. 구글에서 이렇게 막아놨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탁 떴거든. 어느 문제지 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이거를 교육청 교육부나 이런 EBS에서 직접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출판사에게. 아, 그게 아니라 우리 공교육적인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라고 한 거죠. 그럴 거면 왜 강사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거 시비거나 그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둑질한 거를 나 자기 또 남들이 도둑한다고 도둑질했다고 욕했다는 거죠. 아주 이제 재미난 현상입니다. 이것도 보고 나를 또 공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안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문제 이렇게 있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예상치 못하는 스핀오프 같은 효과가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EBS는 세 가지 점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매년 문제가 바뀐다는 점. 따끈따끈한 글인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매우 고리타분한 법칙 같은 거를 깨는 문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하지 않는 강사들의 수업은 그 수업에 맞지 않는 거죠. 매번 바뀌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이론이랑 맞지 않은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선하게 준비하고 매번 자신의 이론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공략을 당하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EBS 교재 한 장을 넘겨보면 그 쓰레기 같은 광고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수많은 감수진들이 나옵니다. 즉, 이 책을 여러 명이 봤다는 뜻이죠.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과서 같은 혹은 교과서로 여러 학생들이 보는 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수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매년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책의 값이나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거 공산주의자야. 이거 다 없앴잖아. 나라에서 저거 만들어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그만큼 퀄리티 높은 책을 썼다. 그래서 저는 EBS 교재 한 2, 3년 전 것도 풀라 그래요. 왜냐?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 글이 신선한 편이고, 그리고 또그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칠 거리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 교육을 나왔기 때문에 영어 독해를 할 때도 한글 아래에서 뽑을 수 있는 문법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EBS 글들을 보면 문법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강사의 역량, 그리고 또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EBS를 좀 좋아합니다. 좋은 글들인 것 같아요. 이번 글 말고도, 수능특강 말고도, 수능 완성도 어떤 책이 나올지 이러고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 이것도 한 10년 하니까 힘들긴 해요. 매년 새로 막 연구 해야 되니까. 연구하면서도 또 내가 는다는 건또한뭐 하나의 뭐 불편한 진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몇 가지 팩트가 틀릴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EBS 교재는 우리에게 숙명이니까 반드시 한번은 풀어보시고, 내용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신 대비하면서는 뭐 어느 정도 외워질 수 있죠. 그리고 핵심적인 문장, 그리고 어휘, 그리고 문법 문제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잘 하시고, 문법 문제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거기도 또좀 맞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교재 역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